바닥에 비친 동물 친구들을 잡느라 아이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실내 미끄럼틀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 이곳은 놀이터가 아닌 박물관입니다. 이번에는 전시장. 전시된 유물 옆에는 유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글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친근한 설명을 따로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처럼 편하게 읽고 미션도 수행합니다. 박물관 오니까 이제 어린이 체험할 것도 있고 유물들이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현직 초중고교 선생님들이 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진행 중인 강의는 학교 교육에 과연 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이 그 과거에 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그 전시물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그 예측하고 미래를 그 알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런 그 체험적으로 본다면 엄숙함으로 대표되는 박물관이 이제는 친숙함을 넘어 놀이터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 이 역시 동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션을 따라 찾아다니고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SNS에 공유하는 등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설 전시실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설명카드를 비치해 두었고요. 어린이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